안녕하세요. 우루강의 파라코드 스토리즈입니다. 이번 영상은 라스타클랩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준비하신 파라코드의 앞부분에 10cm 정도 남겨주시고, 남겨주신 기점을 두고 손목 길이를 재주신 다음 대략 이 정도 되겠죠? 이 정도에서 코드를 위로 올려서 세 줄을 만들어 주세요. 세 줄을 만들어 주실 때 요 선을 앞쪽 선의 뒤로, 그리고 요 코드가 오른쪽으로 가게 위치시켜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매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코드를 위로 감아주시고,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가운데 선이 됐죠? 그럼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왼쪽 코드를 위로, 다시 중심이 바뀌었으면 오른쪽을 위로, 왼쪽을 위로, 오른쪽을 위로, 왼쪽 위로, 이 매듭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른쪽, 이렇게 매듭을 하셨으면 꺼져 돼가죠. 마지막은 요 묶인 부분을 한번 꼬아주세요. 꼬아주시고 요 끝부분을 이쪽으로 통과 시켜주시면 라스타클랩 매듭을 완성했고요. 이 부분에는 이제 팔찌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처음에 팔목 길이만큼 재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렇게 말씀드린 건 그 길이로 했을 때 딱 제가 만들고 싶은 길이 정도가 되거든요. 요만큼이 남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팔찌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. 딱 감았을 때 제 팔에 딱 팔목에 딱 맞는 정도의 길이를 잡으시고, 여기서 아래에서 이거 감으실 때, 이쪽 코드를 감으실 때 한번 꼬아갖고 원을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요거로 우선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통과해서 조여주시고, 다시 이쪽도 보여드릴게요. 긴 쪽으로 밑으로 통과를 하는데 이걸 한번 꼬아서 한번 꼬아주시고,
원을 만든 곳으로 통과. 그래서 조여주세요. 그러면 네, 매듭을 끝내고 짜투리 코드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이 코드가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팔찌를 들인 다음에 손을 넣어서 조여주면 됩니다. 다른 팔찌보다 마무리가 깔끔하고 편한데 단점은 손을 넣기 전에는 이렇게 조이고 풀고 조이고 하는 게 쉬워 보입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이걸 조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렇게 붙었을 때 비직비직 해갖고 코드를 살짝 거리를 조여주신 다음에 이쪽 한쪽 코드만 일단 잡아주세요. 한쪽. 그래서 이걸 잡고 두 손가락 잡고 이걸로 밀어주시는 거죠. 밀어서 한쪽 손만 먼저 조여주시고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검지로 밀어주는 형태로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팔뛰기는 유령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팔찌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나스닥글랩 팔찌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. 감사합니다.